자 이제 계속해서 플러스 75kg 급 준결승 첫 번째 경기 김현승 선수와 임진홍 선수의 경기인데요. 네. 김현승 선수는 상당히 파워 넘치고 화염반짝이를 하는 선수인데요. 예. 예선에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요. 네, 강화군청의 그 선수를 만났는데요. 아주 힘들게 이겼습니다. 네.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한국가수공사의 김현승 선수. 작년, 올 초에 있었던 작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던 선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어마무시한 발차기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하게 될 홍예. 김현승 선수와 상대를 하게 된 이경학 임진홍 선수입니다. 이 선수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2위까지 차지했던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화려한 발차기를 자랑하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현수 선수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예. 감독님의 한번 그 지략을 한번 믿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우스피스를 작동을 하고 박격주심이 이 경기를 또 주관을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75kg급 준결승 경기 두 선수가 경기장 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선수들이 제일 떨릴 거예요. 그럼요. 예.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네, 아주 그냥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할 겁니다. 네. 자, 두 선수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요. 자, 2분 3라운드 2선승제 경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김현승 선수가 자기 컨디션을 얼마나 회복하느냐. 네. 여기에 방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임진홍 선수는 자기 경기를 얼마나 잘 해나가느냐.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1라운드 2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주먹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김현승. 자, 그리고 임진홍 뒤로 서서히 빠지면서 간격 보고 있는데요. 자, 다가가면서 왼발 한번 뻗어 봤습니다. 두 선수 정말 이 나름 중량감이 있는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스피드가 빨라요. 많이 빠르죠? 예. 네, 돌개차기, 돌개차기 연속하고. 자, 그리고 또 한 번 오토 네. 들어갔어요. 20점. 네, 턴하면서 돌아와서 다시 또 다른 발로 차지나요? 네. 임진홍 선수가 상대의 이 턴 사이사이에 빈틈을 잘 보면서 20점을 획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7점을 획득하면서 100-73. 하지만 김현승 선수의 강력한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경기장 밖으로 밀려나가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있고요. 넘어지는 건 이제 감점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뒤차기. 네, 뒤차기. 네, 들어갔네요. 보통 거기에 또 회전 들어가면서. 네. 자, 9점짜리 기술이 18점이 됐고요. 자, 이제 1라운드 1분 정도가 흘렀는데 김현승 선수가 적극적으로 따라 붙으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몸통. 한번 주고받는 두 선수. 아, 물러섬이 없네요. 예. 자, 다시 한번 거리 벌려놓고. 자, 아직까지 두 선수가 계속 공격을 주고받습니다만 유효탄 가득 위로 지금 때리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임진홍 선수 12점짜리 몸통 성공. 61-53. 언제 됐어요? 간발입니다. 간발입니다, 지금. 예, 예. 네. 자, 김현승, 임진홍. 자, 다시 한번 몸통에 주먹까지 한번 연이어 봤습니다만. 네. 아, 오히려 임진홍 선수가 유효타를 기록했군요. 자, 20점짜리 몸통 공격. 그리고 또 받아차는 김현승. 네, 몸통. 그리고. 네, 끝났습니다. 예. 아, 이거 슬로우모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 차고 다시 빼서 몸통. 기가 막힌 컨비네이션이 들어갔어요. 네, 김현승 선수가 연이어서 빠르게 발차기를 이어가면서. 자신 있는 것도 아니고. 1라운드를 끝내 그냥 쉽게 그냥 게이지만 내려고 그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알았어? 저 힘을 그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힘을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있죠? 여기서 몸통 다시 한번 차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게 참 좋았어요. 네. 뒤로 물러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발차기를 기록했던 게 상당히 네. 주요했습니다. 뒤차기 성공했고요. 자, 그리고 네. 몸통 들어갔고요. 네. 연타 계속 성공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까지 몸통 공격 3방 콤비네이션으로 1라운드를 끝냈던 김현승 선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네, 김현승 선수가요. 이 핀급서부터 네. 헤비급까지 나갔었어요. 모든 경험을 다 해봤죠. 그러니까 네. 다양한 기술, 파워 다 넘치는 겁니다. 가장 이 가벼운 체급부터 가장 무거운 체급까지 다 경험을 해봤군요. 이거 말씀드리는 순간 벌써 50점 뺐어요. 그렇네요. 몸통.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정말 잠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32점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뒤우리기. 자, 뒤우리기.
네, 들어갔어요. 네. 한 번에 60점짜리 기록이 들어가면서 2라운드를 김현승 선수가 정말 빠른 속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20초 만에 경기를 끝내네요. 네. 우리 파워태권도에 아주 최적화된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승전이 기대되네요. 그렇네요. 김현승 선수가 2라운드 20초 만에 계속되는 연속 공격 그리고 또 머리를 잘 공략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생각을 해봐라. 네, 자, 여기서 회전 네, 돌개차기 22점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시 돌개차기 네. 한 번 더 공격. 자, 이것도 뒤우려차기로. 오, 이게 네. 컸어요. 이게 네. 60점짜리 아닙니까? 네. 태클까지 하니까 60점. 네. 30점에 60점. 자, 이렇게 해서 김현승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